자,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해남 땅끝마을이요. 아니요. 이 안이 어디냐고요. 캠핑카요. 그렇죠. 캠핑카 안에서 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캠핑카를 타고 이렇게 막 전국 일주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노후에 여행을 좀 길게 다니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텐트부터 그다음에 루프탑, 카라반, 그다음에 요 캠핑카까지 제가 요거를 다 경험해 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각자의 어떤 캠핑 스타일별로 장단점, 그다음에 최종 정리.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어떤 캠핑의 모습이 제일 좋은지 제가 경험해 본 거에 의한 솔직한 리뷰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텐트. 어땠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저랑 있을 때? 잘 때 너무 불편했어. 왜냐하면 아무리 밑에 뭘 깐다 해도 자갈이나 그게 너무 잘 느껴져서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일단 여자분들은 싫어해요. 이게 무슨 뭐 20대 때 잠깐 하루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뭐 매주 아니면 뭐 자주 이렇게 캠핑을 가시는 분들은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많이 불편하고 소음이라든가 갑자기 또 이제 비가 내리거나 그리고 또 제일 최악은 그겁니다. 여름에 더울 때. 대신 그러면 텐트가 단점만 있을까요? 장점 뭐가 있을까요? 간편하죠. 이거 딱 텐트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아니, 이동이 간편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다니는 기억 안 나요? 차 뒤에 막 트렁크에 SUV 뒤에 까르 치고 다녔잖아요. 그런 단점이죠. 근데 장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은 그 곳이 어디든 글로 들어가서 텐트를 칠 수 있어요. 그게 텐트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백패킹이라고 하죠. 정말 극단적으로 이런 웨이트를 좀 줄여서 그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이제 다계닥 시청자분 연령대가 평균 45세 이상이기 때문에 백패킹을 하면 뼈 마디마디가 시리기 때문에 그건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텐트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 그거 딱 하나예요. 하지만 나머지는 조금 노후에나 아니면 은퇴하시고 난 뒤에는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특히 여름에 쪄죽습니다. 겨울에는 침낭하면 되는데 여름엔 답이 안 나와요. 에어컨 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뭘로 넘어갑니까? 루프탑이요. 그렇죠. 루프탑으로 넘어가죠. 루프탑이 뭡니까? 차량 위에다가 이제 텐트를 얹어갖고 이렇게 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넘어갔는데 그것 또한 경험해보니까 어떤 게 싫었습니까? 여자분 입장에서. 저는 일단은 조금 다리가 짧은 편이어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루프탑의 단점은 뭐냐면 매번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뭐 하나만 해도 텐트는 문 열고 나가거나 문 열어놓으면 되는데 그리고 앞에 전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놈의 루프탑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차 위에 있다 보니까 조금 흔들려도 좀 있어요. 그리고 루프탑도 역시나 차 위에 실려 있다 뿐이지 텐트잖아요. 겨울엔 괜찮지만 여름에 죽는 건 똑같습니다. 맞지. 그리고 루프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차에 항상 실어놔야 돼요. 이게 무게가 한 150kg 이상 나가다 보니까 내렸다 올렸다 하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저희처럼 부부가 있으면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맞지. 올리고 내린 거는. 그러면 항상 실어놔요 보통. 그러면 연비라든가 보관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단지 장점은 그거예요. 사륜 같은 데 실어놓으면 그냥 오프로드든 어디든 막 가고 솔직히 땅이 막 젖어있어. 막 흙바닥이야. 근데 그런 데서 생활하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낚시하시는 분들 있죠. 왜 약간 붕어 낚시하시거나 이렇게 오지로 험지로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왜? 바닥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확실하지만 또 단점도 역시나 텐트에 버금가는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루프탑을 또 한 1년 하다가 이제 버리고 바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카라반. 그렇죠. 저희가 카라반은 그래도 한 2, 3년 탔죠? 네. 카라반 타고 다니면서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나빴어요? 좋았다는 거는 일단은 잘 때 편하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침대에서 잘 수 있으니까 그게 편하다는 거. 그리고 냉난방이 잘 되니까 좋았고. 그렇죠. 이게 사실상 집에 있는 기능들을 좀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뭐 샤워실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하는 그런 카라반 타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좋았죠. 뭐 단점은 뭐가 있었어요? 단점은 너무 약간 꿀렁꿀렁거리는 느낌 때문에 승차감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꿀렁꿀렁 세워놨을 땐 괜찮은데. 네. 근데 뭐 이렇게 정차했을 때는 제가 또 이게 다 트리거 다 내려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자분들 입장인데 남자들 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카라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동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나 이제 카라반 같은 거를 이제 정박해놓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이렇게 오지나 이런 데로 좀 들어가요. 포장이 돼 있어도. 근데 이게 외길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큰 문제가 생깁니다. 후진이 안 돼요. 이거 트레일러 운전하시는 분들도 농로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면 이 카라반 달고는 후진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 들어가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갈 때 사전에 굉장히 지도, 네이버 지도 이런 걸로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무작정 진입했다가는 큰 사고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PCTL이라고 해서 카라반의 무게 배분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달릴 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차가 꿇어서 이렇게 전복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게 배분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차가 이미 긴데다가 카라반을 길게 연결하니까
총 길이가 엄청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 변경하거나 뭐 우회전, 좌회전 할 때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돼요. 집처럼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그에 상응하는 못지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장점을 하나 추가드려서 말씀드리면 그게 있어요. 자리를 맡아놓는 기능이 있습니다. 맞아. 예, 카라반을 띄워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정박해놓고 차는 돌아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유명 관광지인데 좀 넓은 곳을 탐색하면서 놀 때는 카라반만 한 게 없어요. 맞아. 왜? 위치 좋은데 미리 가서 카라반 딱 짱박아놓고 차 타고 실컷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이 카라반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저희가 지금 이제 뭐 타고 있습니까? 캠핑카요. 캠핑카. 일명 모터홈이라고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차에 집이 딸려있다 이래서 모터홈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요거는 이제 카라반의 장점과 단점을 좀 보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라반의 단점이 뭔가요? 뭐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어떤 차선 변경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차에 붙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그라님이 생각하는 이 캠핑카를 지금 저희가 꽤 몇 번 타봤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5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단점을 못 찾겠어요. 장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너무 크니까 주차할 때 약간 조심스럽다는 거? 그거 말고는 단점을 찾기가 어쩐 일로 제 입장에서 좀 얘기를 했으네요. 내가 뭐가 돼요? 어쨌든 그거 말고는 단점을 찾기가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냉난방 너무 잘 되지. 침대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지. 그거 말고는 단점 딱 한 가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여수 갔었잖아요. 전망정은 카페 가고 싶었는데 이거를 정박하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좀 안 해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대부분 모터홈을 만족해요. 왜냐면 이 안에서 생활이 다 되고요. 그리고 TV 틀어놓고 넷플릭스 보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 캠핑카 안에서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넷플릭스 틀어놓고 몰아보기에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시설들 뭐 전자레인지, 개수대 뭐 다 있으니까 카라반처럼 그런 편리하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카라반의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떼어놓고 갈 수 있다, 그죠? 얘는 떼어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멀리 이동하려면 반드시 그 자리를 빼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모터홈의 유일한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언덕 같은데 이제 고바위. 카라반도 이건 마찬가지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더 심해요, 좀. 그치. 언덕 같은데 고바위가 심한 데를 못 갑니다. 왜냐면 차체 무게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이 있어요. 어떤 거? 저희가 포터 기반이잖아요, 지금. 이 캠핑카가. 근데 사륜구동의 모터홈들이 있어요. 원래 사륜으로 나온 것들은 그런 데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모터홈의 무조건 단점이다라고 말할 수 없겠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모터홈이 캠핑 생활, 은퇴 후의 여가 생활, 여행할 때 가장 좋은 저희가 선택 방안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캠핑카를 많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비싸요. 가장, 그렇죠. 정답입니다. 이게 이제 중고로 구매를 해도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풀옵션으로 구매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요. 여행을 정말 은퇴하시고 나서 매일매일 다니신다 이런 분들은 뭐 캠핑카를 구매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만 내가 1년에 한 20번 정도 미만으로 어떤 여행을 다닌다라고 하면 저희처럼 이렇게 렌탈을 해서 다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렌탈 캠핑카의 장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캠핑카를 사서 소유해서 막 운영해야지만 이 유지비가 싸게 될 것 같잖아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캠핑카 하루 빌리는데 몇십만 원이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장박으로 빌리면 비용도 굉장히 낮아지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캠핑카를 사게 되면 일단 초기 구입비용이 들죠. 그 다음에 세금 들죠. 정박할 장소 찾아야 되죠. 그리고 가장 큰 게 뭐냐면 유지관리비예요. 캠핑카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냉난방기 이런 것들이나 온수보일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터 같은 것들 고장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렌탈에서 쓰면 이걸 최적의 컨디션으로 다 유지해주고 고장나면 거기서 수리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뭐 타이어 같은 소모품들 있죠. 그리고 캠핑카를 렌탈하시면 캠핑용품, 주방기기, 이불, 그 다음에 뭐 베개, 또 뭐 있죠? 뭐 세제, 저희는 부탄가스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의약품, 그다음에 야외에서 놀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화로대부터 시작해갖고 고기 구워 먹는 거, 불판, 테이블까지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저희는 소금만 가지고 오면 돼요. 오늘 소금 없더라, 소금. 소금만 가지고 와서 고기만 구워 먹으면 돼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부탄가스까지 서비스 주는 건 너무 좋아요, 여기. 모두의 캠핑카는 원래 부탄가스 안 주거든요, 다른 데는. 근데 여기는 이 부탄가스 소모품까지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면 1년에 한 20번 정도 미만으로 내가 캠핑을 간다 하시는 분들은
렌탈에서 이용하시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박으로 빌렸을 땐 비용이 좀 커 보이지만 연박으로 해서 일정 기간 이상 빌리면 비용이 막 기하급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두의 캠핑카에 이제 저희가 요 캠핑카를 지원받으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겠다. 대신에 이렇게 올렸을 때 좀 달그닥TV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추가 혜택을 좀 달라라고 해서 저희 이름 하시면 기존의 멤버십들 할인되던 것들이 있어요. 그 회원들. 그거보다 조금 더 아마 할인해 주실 거예요. 대표님이 이거는 일단 구두로 약속하신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해준다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그냥 가만히 안 두겠어.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텐트부터 캠핑카까지 전체를 한번 이용해 보면서 각자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제 자신님들처럼 연세가 좀 있거나 연령대가 있는 형님 누님 분들은 이렇게 모터홈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 특히나 한 번에 모터홈을 가기에 좀 부담스럽잖아요. 갑자기 목돈 지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렌탈해서 한번 계속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그리고 이왕이면 저희 이름 팔아서 좀 싸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전원주택, 전원생활 하려면 먼저 살아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캠핑카도 사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렌탈 하셔갖고 충분히 경험하신 후에 감당이 되실 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면 은퇴 후에 계속해서 캠핑을 다니실 게 아니라면 이렇게 중간중간 렌탈해서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살기 이런 용으로 렌탈해서 쓰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가 신경 쓸 게 없잖아요. 맞아요. 타이어 이거 소모품 관리하는 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캠핑카가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도 굉장히 빨리 닳아요. 근데 이런 소모품 관리부터 오일류 이런 것까지 일체, 자동차 세금 이런 것들은 일체 이쪽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렌탈해서 타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이렇게 캠핑 생활을 해오면서 솔직한 여러분들한테 리뷰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 그 얘기 안 했다. 뭐요? 우리 반려견 동반해서 다녔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이제 반려견도 이렇게 자리가 좌석이 꽤 넓다 보니까 진순이 이렇게 태우고 같이 저희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순이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진순아. 진순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순이. 진순이에요. 안녕하세요. 보셨죠? 이렇게 진순이도 아주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모두의 캠핑 한번 렌탈하셔서 모터홈을 미리 한번 경험해 보시고 앞으로의 어떤 노후에 이렇게 캠핑 다니실 것도 한번 미리 다녀보시고 그런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